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아, 채팅창. 네.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자, 다들 들리시죠? 네. 지금 방금 그 유튜브는 제가 방금 켰고요. 그리고 지금 와우넷, 한국경제TV 와우넷은 계속적으로 노래 방송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출근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금 현재 출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마스크 꼭 끼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한 달이 한세 달이 정도 건너서 세 달이 정도 건너서 그 자가격리 하고 계신 분 보니까 저는 뭐 아무런 상관없죠. 보니까 뭐 같은 지하철 칸에 탔던 분들도 다그 격리 대상자가 되더라고요. 항상 마스크 끼시고 그렇게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뭐이 지금 사태도 조만간 뭐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것이 풀리게 된다면 또 시장도 그에 따라서 반등을 또 나타내겠죠. 그 간밤에 또 미국에서도 상당한 경기 부양책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도 금일 국내 증시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있다면 또 반대로 또 호재로 인해서 또 그만큼에 대한 반등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증시라는 부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시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급등락을 거듭해버리면 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선거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거 때가 다가오면 사람이 반쯤 미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편으로 또 선거뽕이라고 언론에서는 또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주식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제 급등락이 막 반복되고 그리고 시장이 갑작스럽게 막 빠지든지 갑작스럽게 막 올라가든지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반쯤 헷가닥하죠. 사실 올라간 거를 보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 막 생각도 없이 막 그런 쪽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반대로 시장이 막 하락할 때는 여기서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안 나가게 되죠. 왜냐하면 겁나니까. 그 부분 자체 우리가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구간이 반드시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비이성적인 판단을 좀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할 거고요. 다들 힘든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에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또 특별한 혜택을 또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장 우리가 또 이런 힘든 시기를 함께 또 이겨내고 나면 이게 또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추억이 남거든요. 그런 추억거리를 하나 만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공개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침부터 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방송을 또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어차피 또 지금 항상 보면 한 8시 한 50분 정도 되면 그때부터 막 이렇게 또 들어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또 사실 우리가 8시 한 30분, 40분 전까지는 정신없죠. 사실. 뒤에 나오는 화면은 네.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이게 금융위원회죠. 금융위원회 건물에서 이제 강연회를 하던 모습입니다. 2018년도, 2018년도죠. 2019년도, 2018년도 그림이 함께 섞여 있어요. 이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공개 방송을 다녔었기 때문에 아, 네, 오늘 공개 방송입니다. 오늘 공개 방송 오전에만 공개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시 30분까지 공개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KTX 광명역이고요. 뭐 여기 여의도 동부증권이고요. 뭐 여러 군데 강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강연회를 또 하게 된다면 그때 오프라인으로 오셔가지고 꼭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저 누굽니다. 아이디나 대화명이나 아니면 이름을 얘기하시면 제가 반갑게 서로가 또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까지 챙겨 가시길 바라겠고 오늘 한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림을 한번 띄워가지고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양해 말씀 좀 드려요. 아침에는 목이 조금 잠기더라고요, 항상. 자, 일단은 뭐 긍정적인 소식이 될수 있겠죠. 우리 항상 이제 발목을 잡던 것이, 자, 보십시오. 3월 16일 날, 보시면 신용거래융자, 그 전체 신용거래융자가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죠. 지금 다시 한번 더. 지금 보면 13일, 12일부터 조금씩 줄어들면서 지금 유가증권,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좀 줄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아이러니합니다. 시장 자체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유가증권이나 또 코스닥이 또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현재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현재 유튜브하고 그리고 와우넷에서 동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현재 이제 시간이 8시 40분인데 전체 시장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뭐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이 파란색은 뭐 일종의 왜곡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없고요. 지금 현재 이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 전일 이제 반등이 나타났었는데 우리가 이 반등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렸던 것이 월봉상으로 봤을 때 2008년도에 대한 하락 자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서 한 번에 조정 없이 올라왔었거든요. 사실 이제 주봉 같은 경우에는 보면 주봉은 파동으로 나눈다면 이 저가 권역에서 대한 파동 자체가 여러 번 나뉘어지죠. 뭐 여기서 여기까지도 한번 이루어지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도 한번 이루어지는 파동들이 있고
좀더 크게 놓고 보면, 자,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이런 파동, 그 다음에 또 이런 파동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결국 이제 월봉상에서 한번 판단했을 때, 지금 하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단까지 올라오면서 조정이라는 조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월봉으로 본다면 조정 없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그 부분이 13년 동안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조정폭이 생각보다는 강하게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파동이라고 봤을 때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파동 포인트가 6,469, 그리고 고가가 이제 29,568이라고 했을 때 그 가격대가 27,550포인트라고 했죠. 이 27,55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자, 일단은 제가 반등이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포인트를 기점으로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더 강한 반등이 한번 형성됐습니다. 자, 내일도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공방을 거듭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공방을 거듭할 겁니다. 일단은 이 포인트가 깨지지 않아야지만 이 파동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힘싸움을 상당 부분 유지를 할 것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반등이 형성됐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조정폭이 없이 진행이 되어 왔고, 자, 이 하단에 있는 167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1983포인트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자, 거기에 대한 폭이 1290포인트 정도 나오죠. 그냥 그 129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때요? 전일 지지를 한번 밟고 난 다음에 장중에 빠졌다가 다시 한번 쳐올리는. 이 자리 자체가 이제 지지 권역으로 해석이 됐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다우 증시도 그렇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일정 부분에 대한 바닥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작정 계속적으로 흘러내릴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부분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공포 심리에 질려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주가에 대한 반등을 봤을 때는, 반등 포인트를 봤을 때는 정확하게 지금 보면 다우 증시가 27,550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꾸준히 드려왔었고, 실질적으로 또그 자리에서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게 글이 3월 13일자예요. 저희가 항상 이그 오전에 정규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이 방송에서 했던 얘기를 라이브 방송을 요약을 해서 코멘트를 적어서 다시 한번더 달아드립니다. 거기에서 3월 13일 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빠지기 전에도 이 27,550포인트 자리가 마지노선이라고 판단한다. 나스닥은 6,570포인트라고 판단하고, 일부 이탈이 나타나더라도 그때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주가 반등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한 번만에 그 다이렉트로 빠지지 않거든요. 항상 그런 자리에서 반등을 지금까지 붙여왔고, 꾸역꾸역 올려왔던 게 증시였고, 그리고 지금 빠지는 것을 누구보다 못마땅히 하는 것이 또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도 적게는 몇십만 원 손해 본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몇천만 원 손해가 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득권들, 시장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지금은 상당한 돌발악재가 발생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몇백억, 몇천억이 손해가 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특히 미국 증시는 더 심하겠죠. 그러면 시장이 빠졌을 때마다 뭔가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총세 번에 대한 경기 부양책을 했어요. 우리가 2008년도에 주가가 한번 빠졌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선제적인 조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한 경기 부양책을 펼쳐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 경기 부양책을 써가면서 증시를 꾸역꾸역 올려냈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 선제적인 조치를 했던 것이 2007년도, 2008년도, 2011년도예요. 그래서 그 자리 자체가 이제 반등을 붙이면서 올라왔던 거죠. 그럼 이 고가부터 저가까지 여기에서 빠졌던 포인트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14,200포인트부터 6,500포인트 정도까지 빠졌다는 거예요. 그냥 이 포인트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더라도, 아, 녹화 눌렀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1600 아니죠. 자, 7,700포인트가 빠진 거거든요. 7,700포인트가. 자, 그러면 그 7,700포인트가 빠졌고, 이번에는 보면 29,500에서 2만포인트까지 약 10,0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물론 위치적인 부분 자체가 고가 권역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는 될수 없겠지만 절대적인 수치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던 2008년도보다 훨씬 더 낙폭이 크게 현재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성적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비성적이다. 비성적이다. 경기 부양책을 꾸준히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오히려 큰 폭의 하락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기 부양책이 현재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경기 부양책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증시는 빠지고 있다. 그러면 증시와 경기 부양책 간의 다이버전스, 한마디로 변동성이 현재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냥 절대적인 평가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수 포인트 자체도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까지 현재는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만에 뭔가를 확다 사는 것보다는 분할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 자체를 꼭 판단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V자 반등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악재로 현재는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V자 반등은 힘들 거예요. 다만 V자 반등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자리부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맞다는 거죠. 그것까지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고요. 자, 오늘 그 현재 공포성 지수, 뭐 빅스 지수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 빅스 지수도 잠깐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아이고, 이거 아닌데. 자, 오전에는 항상 이게 목이 조금 칼칼하더라고요.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요것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왔을 때고, 이것이 요번에 이루어졌다는 건데, 지금 현재는 이 포인트가 상당한 양봉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자, 언제까지 이 양봉이 유지될 것이냐? 언제까지 이 양봉이 유지될 것이냐? 이것은 월봉이거든요? 아, 광고 딕이 나오네. 월봉입니다. 예, 이건 한 달에 봉이 한계에서는 월봉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어제까지만 해도 상당한 양봉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 양봉 자체가 지금 윗꼬리가 이제 달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봉이
이 봉이 언제까지 이런 양봉이 형성돼 있을 것인가? 저는 이 양봉이 과하다고 보거든요. 과하다고 봅니다. 금융위기 때 왔을 때도 이 정도의 긴 양봉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의 자리가 과하다. 과하다. 분명히 다시 한번 더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개 방송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좀 잡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혼자서 이런 시장, 급등락을 하는 시장을 보다 보면 한 번씩 그런 냉정함을 잃을 때가 많으세요. 기준 없이 그냥 뇌동매매를 하게 되는, 또는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공포에 질려서 팔아버리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시는데, 좀 더,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시장을 좀 냉정하게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은 다시 한번 안정이 좀 되고 있죠. 안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심으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고, 5G 관련돼서 동시효과는 긍정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수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잡아보신다면, 자, 앞에서 지금 이루어졌던 것이, 자, 512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단기적으로 올랐던 자리가 2085포인트거든요. 자, 그럼 512포인트에서 2085. 이거 월봉이죠. 월봉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서 다우하고 나스닥이나 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512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2085포인트까지 월봉이고, 2008년도 금융위기 왔을 때도 여기서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얼마까지 빠졌어요? 1110포인트였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교육받을 때다 나눠줬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직접 해보십시오. 직접 이거 똑같이 됩니다. 해보세요. 자, 1110포인트예요. 딱 1110포인트에서 반등 나오죠. 이 자리가 1110포인트입니다. 어때요? 밑꼬리는 간혹 가다가 여기서 이탈되는 물량이 간혹 가다 발생했지만 그 자리가 바닥권역이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옆으로 횡보를 붙이고 바닥을 여러 번 다중바닥 형성을 하면서 증시는 올라와 버렸어요. 이때도 엄청난 경기부양책을 썼고 공매도 금지정책을 썼고 금리인하를 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어졌던 이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 딱 여기에 있는 이 포인트까지 나왔고, 자, 이거 꼭 해보십시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이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시 들어올렸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조정 포인트는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해도 되고 여기를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892포인트부터 시작해서 2607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자, 그럼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1950과 1550입니다. 아니죠. 여기 포인트를 봐야 되죠. 992를 봐야 되죠. 자, 콘 1990과 1610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1990. 이 1990포인트에서 힘싸움에 대한 부분이 먼저 이루어지죠. 그만큼 상당한 지지 권력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고, 그 밑에 떨어져도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보이는 자리 1610포인트라고 봤을 때, 지금 자리는 우리가 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그래서 1700포인트 밑으로는 지금 시장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이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 자체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 이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 이탈이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이런 단기 이탈이 나오더라도 지금은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이탈이 나오더라도 바닥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주구장창 빠질 건데, 언제까지 하락하는 장이 이루어질 건데,
대물어 봐야 돼요. 항상 시장이 이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불과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와 신고가 가는 거 아니냐고 다시. 야 시장 다시 한 번 더 이 반도국시 관련주 신고가 가고 5G 다시 한 번 날아가고 바이오 밑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가기 시작한 그런 얘기 할 때예요. 3주 전에. 3주 전에 여러분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 지금 이 두 번의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고 해서 세 번의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아 시장이 맛이 갔는가 봐. 응? 아유 이 참 돌발 악재 때문에 참 죽겠다. 아니라는 거죠.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 이 돌발 악재는 결국엔 돌발 악재로 넘어갈 뿐입니다. 이것이 주구장창 인류를 멸망시키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우리나라에 대한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조만간 백신도 나온다고 하죠.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인류는 아직까지도 희망과 영광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발전이 있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항상 시장이 빠졌을 때 낙관론자가 돈을 버는 거지 풋으로 돈을 벌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2011년도, 2008년도에 풋으로 많이 해봤었는데요. 풋, 하락하는데 베팅하는 것을 풋이라고 하죠. 많이 해봤었는데요. 결국에는 콜이 돈을 봅니다. 올라가는 거. 우리가 올라가는 걸 콜이라고 합니다. 콜이 돈을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자, 13년 만에 온 기회예요, 여러분. 13년 만에. 정말 13년 만에 왔습니다. 이런 하락이, 이때까지 이런 하락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회가 왔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공포심에 의해서 그냥 날려버릴 것인가? 지금 날리고 나면 여러분들 10년 뒤에 또 이런 기회가 또 옵니다. 이 사이에 월드컵은 세 번 이루어졌고, 올림픽도 세 번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세 번 전에 월드컵 우승 누가 했는지 아세요? 12년 전에 올림픽 1등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유도 올림픽 금메달 누가 땄어요? 기억도 안 나죠? 저도 기억 안 나요. 대신에 주식은 기록이 남는다는 거죠. 기록이 남는다. 오늘도 시장이 급등하면서 여러분들의 종목이 크게 급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시장은 시작했고요. 같이 시장 보고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반등을 이제 붙이기 시작하죠. 오늘 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자, 오늘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면 또 성질이 조금 급하신 분들은 또 이 반등을 또 맞춰가지고 매수를 또 걸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렴한 가격 권역에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저렴한 가격 권역에서. 급등하는 종목을 올라타는 게 아니고,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겁니다.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돼요. 급등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지금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사버리면,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한 번만에 모든 걸 끝낸다 생각하지 말고,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아간다. 뭔가를 모아간다. 자,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도 바이오가 좋죠. 바이오가 좋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은 탈제조업 시대입니다. 탈제조업 시대. 탈제조업 시대예요. 시장은 빠르게 뭐랄까 이제 굴뚝 있는 사업에서 굴뚝 없는 사업으로 넘어가고 있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봐야 됩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인 반등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고 다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도 보고 계셔야 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불확실성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죠?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급등락은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수익을 볼수 있는 것은 전일 또 매수를 했던 물량에 대해서 오늘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또다시 시장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또 저가에 또 매수를 하셔가지고 또다시 모아가는 전략을 또 펼친다면 또다시 수익을 또볼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오늘 또 종목군들이 대부분 또 상승이 좀 나타나는데 막 뭔가 이제 고가권에 넘어가는 종목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쫓아가지 마세요. 항상 미리 좀 선점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가 26달러까지 빠졌습니다. 유가가. 자, 바닥권역이라고 봐야겠죠. 유가가. 자, 26달러 정도가 빠지면 우리가 26달러로 빠지면 지금 보면 미국의 세일가스 생산 원가가 얼마냐면 24달러, 23달러 정도야. 23달러, 24달러. 그래서 26달러까지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캐나다 또 이제 없어졌죠. 생산 원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일가스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겁니다. 여기서 하방 경직성을 보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유가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우리가 2016년도에 저가가 얼마냐면 26달러, 26달러, 26달러예요. 지금 그 가격대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상당히 많이 빠졌죠, 유가도. 지금 반등이 뭐 조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자리는 거의 뭐 저가로 봐야 됩니다. 이날 장중에 보면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바닥을 한번 다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지금은 여기서 바닥권역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유가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게 항상 기준이 한요 정도가 되더라고요. 기준이. 네,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감안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역사는 반복됩니다. 항상 그때, 현재 시점이 가장 힘든 것 같이 느껴지지만, 또 지나고 나면 이게 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지나고 나면 내 기억에 남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더 생각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이런 거 생각도 안 나요, 사실. 이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잃지 마시고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자영업자분들이 엄청나게 힘들죠. 그리고 지금 사실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계신 분들이 다 힘들어요. 저도 뭐 말투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저도 대학교 때까지 대구에서 살았었는데 저도 대구 출신입니다. 근데 지금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힘듭니다. 전국이. 하지만 이것도 지나가거든요. 우리가 과거 생각해보면 또 그때는 또 엄청나게 힘든 것 같아도 또 그것이 또다 지나가더라고요. 그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나쁘게 보지 말자. 나쁘게 보지 말자. 결국에는 예상됐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결국 바닥권역 내려오니까 뭐가 먼저 갑니까? 또다시 바이오가 먼저 가고요. 개별주가 움직이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예상이 됐던 부분이에요.
5G가 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굴뚝이 있는 사업보다는 서비스업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쪽이 좀 더 강한 반등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자는 말씀도 드리겠고, 자,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어서 같이 보시면 코스닥도 봐야 되는데, 자, 코스닥 포인트도 우리가 보면, 자, 일단은 여기에서 한번 드러났던 것이 코스닥도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한번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 자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무너졌어요. 이건 왜 무너지게 되냐면, 자, 우리가 포지션을 잠깐 잡아볼게요. 그러면 저가가 32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841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언제냐면 2005년도에요. 2005년, 2006, 2007년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포인트 자체 320에서 841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642포인트하고 519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642포인트를 표시를 해놓고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어때요? 딱 정확하게 이제 또다시 반등이 이루어지죠. 그 자리에서. 반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만큼 이 주가 반등에 대한 파동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얘네들도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온 자리 520포인트인데 요게 깨지면 이제 520포인트가 내려온다는 거죠. 자, 깨져버리고 내려오니까 어때요?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으면서 노력을 했지만 흘러내려 버렸어요. 요거를 월봉으로 돌려가지고, 아, 일봉으로 돌려가지고 보면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520포인트였잖아요. 자, 보이세요? 월봉에는 한 번만에 빠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여기서도 힘싸움을 이런 식으로 하죠. 파동에 대한 힘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딱 여기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은 문제가 생겼던 게 무너져 버렸어요. 왜 무너졌느냐? 왜 무너졌느냐? 업황이 바뀌었죠. 우리가 2008년도 전까지는 IT를 엄청나게 키우는 벤처 중심의 산업이었다면 이 다음부터는 뭐로 넘어갔습니까? 제조업 중심의 산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대통령이 바뀌면서. 산업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월봉을 보시면 자, 245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다시 한 번 더 932포인트가 올라왔어요. 이 반등을 이렇게 강하게 또 쳐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파동이 670포인트, 507포인트예요. 똑같이 670포인트 어때요? 또 마찬가지로 지지를 밟고 넘어가죠. 자, 보이십니까? 지지 밟고 넘어왔잖아요. 그 밑에 포인트가 얼마냐? 그럼 507포인트거든요. 그 507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요 가격대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갑작스럽게 또다시 이렇게 흘러내린다.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 어떻게 움직였어요? 역사는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조정을 보이면서 움직였죠. 그런데 현재는 정부가 바뀌는 시기가 아니죠. 정책이 바뀌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빠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저 올라간다 보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작정 시장이 빠질 것이다. 계속적으로 빠질 것이다. 2000포인트 갔을 때 1500포인트, 1600 간다 하시는 분들이 채팅창에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또 빠지니까 저번 주에 공개 방송하는데 1000포인트 간다는 분들 계시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이 1000포인트 가면 또 500포인트 간다 합니다. 사지를 않아. 그냥 빠진다 계속. 그냥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냥 빠진대요. 계속 빠진대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살 거냐? 그런 분들은 안 사요. 그냥 빠진다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빠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꽃이다는 거예요. 그 꽃이다는 얘기를 뒤에 꽃이다는 얘기는 붙이지 않는 거고 그냥 응? 찢찢찢찢 이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프로 불편 누나들이야. 남 잘 되는 거 싫어. 불편해. 어? 주식 여기서 올라가 가지고 네 돈 버는 거 보기 싫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사지 않잖아. 그냥 싫은 거야, 이게. 근데 굳이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마인드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냥 듣고, 아,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 누가 이렇게 빠진다 했는데 불안합니다. 전혀 생각, 전혀.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기준은 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기준이 되면 돼요. 내 스스로가. 그 정도 자신감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함께 시장을 보내고 있는데, 굳이 그런 걸 신경 쓰실 필요가 없잖아요. 빠져서, 아이고, 그 사람 말 들을 거,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회도 내가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영광도 내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시장은,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말,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냥 여기서 무작정 도망간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니잖아요. 지금부터도 정말 몇십 년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정말 100세 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 정말 90세까지도 해야 되는 게 주식일 거예요. 점점점 시대는 바뀌고 있거든요. 생산직보다 서비스직이 많아지고 투자가 많아지고 투자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평생토록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비겁하게 도망간다고 끝난다. 그러면 역사는 반복된다 했죠. 다음에 또 10년 뒤에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내가 복귀 같은 걸안 하고 끝내버리면 똑같은 것에 대해서 또다시 후회를 합니다. 분명히 시장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는 자리고요.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되는 자리입니다. 물론 이대로 시장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죠. 아직까지도 기회는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얼마 전에 오랫동안 알고 계셨던 두 분이 계셨는데, 지인인데요. 한 형님은, 아이, 주식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이제 주식 못하겠다. 그래서, 아이고, 형님, 그래, 주식 하셔야죠. 지금이라도 묻어 놓으세요. 뭘 그렇게 맨날 보고 있으니까 주식 못한다는 얘기 나오지. 그러니까. 아, 본인이랑 안 맞대. 그래서. 그 들고 있는 종목 보면 지인이지만 기가 차는 종목군들 들고 있어요. 기가 차는 종목군들. 좀 적당히 좋은 종목군만 좀 들고 있어도 괜찮은데, 진짜 기가 차는 종목군만 들고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은, 어떤 형님 더 샀다 카더라고. 더 주식 더 샀다 카더라고. 요즘 이렇게 빠지니까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겠죠. 지인들도 그렇고. 더 샀다 카더라고.
예, 속을 생각했죠. 아, 역시 될 사람은 되고 안될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 여러분들은 되실 분들이에요. 되실 분들입니다. 좋은 기운이 함께 하실 거예요.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시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이대로 죽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장에서도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도 종목별로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섹터가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섹터가 지금도 눈에 딱 보이죠? 어디가 잘안 갑니까? 기계 잘안 가죠. 철강주 잘안 가죠. 눈에 보이잖아요. 정유주 잘안 가고요. 또뭐잘안 가요? 자, 조선주가 잘안 가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저렴하다고 해서 사버리면 골치 아프죠. 그럼 공부 다시 해야 되죠.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조선에 대한 매출이 어디서 나왔나요? 유럽에서 많이 나와요. 유럽. 그리고 중동계에서 많이 나옵니다. 조선의 매출이 대부분 유럽이나 중동에서 많이 터지는데, 자, 유럽. 유럽은 지금 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경기 침체 국면이에요. 여기서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힘들다고 봐야 돼요. 왜? 지금 자택 감금까지 하는 상황인데, 밖에 나오겠습니까? 밖에 못 나오게 지금, 밖에 나오려면 경위서 쓰라 하잖아요. 사유서. 사유서 쓰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줄게. 이러고 있어, 지금. 그 상황에서 이게 경기가 빨리 호전되겠습니까? 어렵다 봐야 되죠. 어렵다고. 자, 그러면 중동은, 이 중동에 대한 부분은 얘네들은 쿠웨이트나 UAE나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나라들은 유가가 크게 올랐을 때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 유가가 빠졌을 때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 어디가 더욱더 큰 베네핏을 볼수 있어요. 당연히 유가가 크게 고유가가 진행이 돼줘야지만 얘네들도 오일머니가 풍부해지는 거예요. 지금 사우디 아까 보셨잖아요. 사우디가 지금 원가가 9달러, 8달러, 9달러, 이란 8달러, 9달러, 이라크도 10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서 예전에 고유가 100달러까지 갔을 때 어때요? 이거 팔면 90달러 나와, 90달러. 지금 26달러, 27달러죠. 얼마 남습니까? 19달러 남아. 17달러 남아. 그럼 어떤 때가 얘네들은 돈이 더 풍족하겠어요? 당연히 이때가 더 풍족하죠. 그러니까 유가 올라가줘야지만 조선 경기도 한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유가 올라왔을 때 조선이나 플랜트 산업이 잘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중동 쪽에서 투자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잘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된다는 얘기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걸 산업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계는 왜안 될까? 기계나 철강은 뭐예요, 이거는? 왜 이런 거를 이제 인프라 관련주라고, 인프라 관련. 신성장이 이루어질 때, 막 기초산업군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지금 뭔가 전 세계가 뭔가가 새롭게 뭔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경향이 없죠. 이런 것들이 터지려면
북한이 터져줘야 됩니다. 북한이랑 우리나라 관계가 엄청나게 좋아져야 돼요. 왜? 북한은 이걸 쓸게 엄청 많죠. 철도 깔면 철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건설주들도 그때부터 날라가기 시작했죠. 도로도 깔아야 됩니다. 싹다 바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뭔가에 대한 그 신흥국 대상으로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기계, 철강, 금속, 건설 이렇게 좀큰 종목군요. 큰 종목군들. 그게 힘들단 말이지. 그냥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시장 자체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폭이 강하지 않아요.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만약에 조선주라든지 기계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금속, 건설 말고도 또 많죠. 화학 안에서도 좀 태양광 관련 우리가 이제 예전에 OCI나 이런 것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어차피 가격대가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교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도 반등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은 어때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빠져 있어요. 다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포트 교체가 가능해요. 하려면 지금 하시는 게 맞아요. 선택하세요. 선택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시장은 분명히 반등 나옵니다. 그냥 그 반등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이건 아니다는 거죠. 코스피와 코스닥의 조선은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기계도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철강금속도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전기차도 조금 쉬어갈 수 있죠. 전기차도. 전기차가 쉬어갈 수 있겠죠. 전기차가 왜 쉬어갑니까? 일단은 이런 전기차나 녹색 성장 에너지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다시 한번 더 이슈화가 되기 위해서는 고유가가 좀 진행이 되어야 돼요. 고유가가. 뭔가가 좀 유가가 좀 비싸가지고 거기에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어느 정도에 대한 니즈가 확보가 좀 돼줘야 되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 전기차가 상승할 때 테슬라가 급등해서 올라갈 때 자,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이게 요즘은 하도 이제 방송에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헷갈려요 이제. 아 이거 자료 준비하는 건 머리 빠집니다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자 보십시오. 여기 테슬라 주가 테슬라. 자 테슬라 주가입니다. 테슬라 주가인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자, 2017년 3월 달에 글로벌 진출을 하면서 주가가 한번 여기서 변합니다.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돌파가 강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때 12월 달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 바로 유럽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유럽 시장 확대가 되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또 다시 한번 더 대부분 다 올라왔죠. 그죠? 테슬라 2017년 3월 달에 돌파할 때 마찬가지로 일진 머티리얼즈가 2017년 5월 달에 돌파가 나왔고, 포스코케미칼 7월 달, 삼성 SDI가 4월 달, 에코프로가 5월 달, 코스모학이 6월 달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와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여 왔다는 거죠. 움직여 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움직여 왔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 테슬라가 올라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유럽 시장의 확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유럽 시장이 1분기에 많이 바뀌었죠. 1월달 판매량 자체도 많이 바뀌었었어요. 자, 내연기관 차가 1월달에 크게 감소를 했고, 독일이, 프랑스도 감소했고, 영국도 감소했고, 이탈리아 감소, 스웨덴도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전기차의 대체가 판매 대수가 독일이 엄청나게 늘었고, 2월달 프랑스 늘었고, 영국도 늘었고, 이탈리아 늘었습니다. 다 늘었어요. 문제가 있죠. 2월달에 그러면 판매 대수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3월달에 그럼 어떻게 됐을 것인가? 많이 팔았기가 힘들겠죠. 많이 팔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것은 일정 부분 경기가 유지가 돼줘야지만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시장 자체가. 그러면 반등은 제한적일 것이다.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2차 전지는. 전기차 관련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대신 죽는 사업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저가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주가가 빠졌을 때한 번씩 사줘야 돼요. 사줘야 됩니다. 사줄 수 있어요. 수소차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저가로 빠졌을 때 저가 매수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우리가 최근에 주가가 계속 빠지거든요. 계속 빠집니다. 빠지는 가격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언제부터 빠졌는지를 봐야 돼요. 언제부터 빠졌는지 봐야 됩니다. 2월 24일부터 빠졌어요. 2월 24일부터. 2월 24일부터 빠졌거든요. 자, 어젯밤에도 제가 공개 방송하면서 이걸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거 다시 한 번만 같이 볼게요. 자, 보십시오.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베트남 공장 현지 새로운 소식이 들렸다. 로이터통신 관련해서 뉴스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요걸 2월 21일 날 4시 46분에 저희가 요거 유튜브에 제가 게시를 하고, 저희가 여기 와우밴드를 통해 가지고도 그때 올려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로이터통신발 보도가 뭐냐면, 이제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물량 자체가 공급이 지금 현재 부족하다. 중국 쪽에서 원활하게 납품을 지금 현재 받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그래서 스마트폰, 신규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부품 공급이 힘들다. 그래서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베트남 보십시오. 베트남의 바이러스 인이나 공급에 대한 문제가 보고됐다. 로이터 통신발 보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2월 21일이에요. 2월 21일 날. 마찬가지로 제가 이 스마트밴드에도 올려놨습니다. 여기 사이트 참고하시라고 여기 적어서 놨죠. 이거였어요. 이 언제 뉴스야? 2020년 2월 21일 오후 4시 46분. 이 로이터 통신 건데요. 이게 왜이 내용이 중요하냐면, 자, 21일 지나고 장 끝나고 난 다음에 24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 자체가 이제 빠졌거든요. 빠지면서 밑에 수급을 봅니다. 수급을 보세요. 그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매도를 했느냐? 수급을 보십시오. 언제부터예요? 딱 24일부터 시작을 해서 매도를 하기 시작하죠.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도를 합니다. 엄청난 매도를 해요. 그러면 이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시장이 빠져서 매도하는 거예요? 아니죠. 왜 매도합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상당한 매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됩니까? 로이터 통신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에 대한 우려감을 보내고 난 다음부터 외국인들이 매도가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 빠져왔는 거예요. 그런 1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고 나면 주가는 그때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겠죠. 1분기 실적은 어떻다? 상당히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높다.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은 결국에 삼성전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도 바닥을 다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삼성전자는 그럼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 다시 한번 더 주가가 강한 반등을 계속적으로 붙일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자체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인텔이라든지 인텔 어때요? 반등 강하게 나오는데요. 이 반등 강하게 나왔던 포인트가 자, 2019년 5월달 포인트거든요. 요 자리에 대한 부분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죠. 요 자리에 대한 부분으로 반등을 붙였어요. 마찬가지로 마이크론이 2019년 5월달 저가 권역에서 반등을 또 강하게 이렇게 붙였죠. 똑같은 시기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019년 5월달은 주가 10 정도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부터는 저렴한 가격 권역이라 볼수 있다는 거죠. 왜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선반영이 됐고, 대신 지금 그 3분기, 1분기가 끝날 시점, 3월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에 바닥을 한번 형성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라는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미리 언급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시면 돼요. 자,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와우넷으로도 많이 접속을 해 계시네요. 시장이 일단은 바이오를 중심으로
반등을 계속적으로 좀 붙입니다. 바이오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 매번마다 이 바이오라는 것을 강조를 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이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영향을 안 받는 쪽이 또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예요. 실적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적게 받죠, 사실. 바이오를 우리가 실적 보고 사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바이오를 살 때는 뭔가 이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기대감이 지금 현재 작용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항상 그 뭔가에 대해서 이런 전염병이 돌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올라가는 섹터군이 바이오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공개방송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에 따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난주 우리가 공개방송할 때그 암흑회가 연기됐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죠. 하지만 그것을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어차피 우리가 참여 안 했다고 해서 주가가 빠질 것 같은데, 그거는 과장된 거다. 우리가 이때까지 참여 안 한다고 해서 주가 빠진 적 있었냐? 제가 되물었잖아요. 그런 거를 참여 안 한다고 해서 주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참여한다면 그에 따른 기대감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거지, 참여 안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지금 이런 바이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기대감이 그냥 존재를 하는 거죠. 또 특히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의 업종과는 좀 다른 것이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오 쪽에 상당한 매기세를 보이죠.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은 글로벌 흐름 자체를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섹터고, 바이오가 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상당 부분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히 조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5G가 지금 움직이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리고 거기에서 뭐 콜센터 직원들이 격리되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도 격리돼 가지고 공장 생산이 중단된다는 뉴스도 가끔씩 나오죠. 그런 부분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얘기 나오겠죠. 그러면 그 스마트 팩토리나 또는 공장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 5G입니다. 항상 뭔가에 대해서 신산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5G가 기본 조건이 되어줘야 돼요. 빅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그리고 5G가 잘 돼줘야 되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것도 5G가 돼줘야 되고, 사물인터넷을 하기 위한 것도 5G가 돼야 되고, 스마트 팩토리, 공정 자동화도 5G에 되어줘야 됩니다. 그럼 그런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가 좀더 발전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되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5G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업은 쉽게 죽지는 않는다 봐야 되거든요. 이 산업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단은 시장이 빠졌을 때 올라가는 섹터군들은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은 빠졌더라도 다시 또 복구가 금방 또 됩니다. 근데 문제는 빠졌을 때 복구가 안 되는 섹터군들은 이런 섹터는 복구가 안 돼요. 빠질 때더 많이 빠져버려요. 즉 하락할 때더 많이 하락해버려요. 복구 자체가 잘안 돼요. 빠졌다고 해서 좋다는 게 아니고, 빠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빠져 있는 종목군들이 반등도 그만큼 약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러워 하시기보다는 결단을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이분들한테는 지금이 기회가 될수 있는 차례입니다. 자, 그걸 꼭 기억하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다시 한번 더 봐요. 이게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것이 결국에는 또다시 시장이 일정 부분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또다시 때려버리거든요. 때려버립니다. 우리 파워맨님이 자 카카오 방송 안 하시나 하셨는데 카카오 방송을 하는 방법을 제가 좀 지금 아직까지 잘 몰라가지고 그걸 한번 생각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하려고 하니까 유튜브하고 카카오 방송하고 이두 가지를 동시에 못 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한번 해봐야지 해봐야지 했는데 하는 방법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둘다안 켜져가지고 미국은 이번에 국민 1인당 124만원을 지급한다네요. 국민 1인당 재난 기본소득으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재선에 눈이 멀었어요. 그냥 뭐 일단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영업을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뭐 우리도 그러면 이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좀더 나올 수 있겠죠. 트럼프도 미국도 하는데 이런 또 프레임이 또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 75%가량이 혜택을 본다네요.
미국은 확실히 보면 정말 뭐랄까 이제 선제적인 조치, 상당히 빠른 조치들을 많이 합니다. 저런 조치들을 하기 때문에 또 미국이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사실. 그만큼 좀 보면 상당히 빠르잖아요. 뭔가를 좀 열심히 하려고 좀 선제적인 조치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항상. 시장이 뭐요 정도 이 선에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개별적 양상이 또 나타나겠죠, 지금. 이 무작정 시장이 그냥 쉽게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시장은 아닙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리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니, 우리 길정군님이 미국은 전쟁 경험이 많아서 그런 같다고 하시는데, 전쟁 경험 우리가 훨씬 더 많아요. 역사 공부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만큼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도 잘 없죠. 제가 언제냐? 2018년도에, 그때 이제 한번, 해봤었어요. 그때 한국사 공부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한국사 공부를 1급을 이제 땄거든요. 아,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역사가 좀 다이나믹한 나라도 잘 없죠. 보면 맨날 쳐들어온대. 아, 누군가 쳐들어간 적은 없는데, 아휴 참 맨날 쳐들어옵니다.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던 적이 없어요. 항상 보면 태평천하가 그냥 항상 쳐들어옵니다. 좀 있으면 또 쳐들어오고. 좀 있으면 쳐들어오고. 와. 쳐들어간 적은 없어요. 근데 계속 누군가는 들어와. 이 동북아시아 그 정도로 사실 이게 침략을 많이 당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위치가 상당한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또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재밌더라고요. 요즘 또 보면 한국사 관련해가지고 TV 방송도 또 그런 교양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또 공부해보면 또 재밌어요. 자, 시장 자체가 조금 개별주 양상이 좀 띕니다. 개별주 양상으로. 오늘은 낙폭이 조금 과대한 종목군들 위주로 반등을 조금 붙이고, 거기에 바이오, 그리고 개별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단 자체가 조금 제한적이죠. 지금 자리에서 막 뭔가 추격 매수해가지고 막 쫓아서 매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자,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하단에 저가 매수 위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우리 별빛 요정 정숙님이 유튜브 채팅창에 동학 개미 운동을 아시나요? 하셨는데, 에이.
자, 결국에는 조금 강한 쪽이, 강한 쪽만 조금 반등을 좀 붙이고 있고요. 시장이. 자, 1분기 실적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 일단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좀 드러나죠.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보면 다시 한번 더 종목군들이 조금은 동요를 좀 하는 양상입니다. 이게 현재 시장에서 수급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또 보면 연기금 기관이 또 팔아버리잖아요. 개인들만의 축으로는 시장을 올리기 힘들거든요. 근데 개인 플러스 연기금이나 기관이 붙으면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옵니다. 요새는. 근데 지금은 개인은 사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매도를 해버리니까 시장 자체 수급의 공백이 좀 생기죠, 지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이 이제 V자 반등을 보인다. 그건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 제가 판단할 때는 V자 반등보다는 옆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 또는 조정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시장 자체가 쉽지 않아요. 종목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 종목에 대한 문의는 좀 이따 하나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동학 개미 운동이 요즘 유튜브에 재밌는 분들 많으세요. 동학 개미 운동이 뭐냐면 아까 전에 동학 개미 운동이 뭐냐고 물었을 때제 동학 농민 운동 얘기하는 줄 알고 캣두만 그게 아니고 동학 개미 운동이 이분이 채팅창에 보니까 삼성전자를 지키기 위한 개미 운동이 동학 개미 운동이랍니다. 아유, 요즘 저를 유머러스 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 밑에 다른 분이 김 사장님, 김 여사님, 삼성전자 좀 그만 사요 하니까 와, 우리 이 삼성전자를
이 외국인들이 판 거를 이거를 다 받았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시중에 돈이 많긴 많아요. 근데 진짜. 시중에 돈이 많은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지.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지.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삼성전자를 계속적으로 저렇게 사는 것들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그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국민 주식이 뭐였어요? 국민 주식이 SK이닉스였죠. SK이닉스 국민주라고 했어요. SK이닉스 우리가 국민주라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3만 원대, 3만 5천 이럴 때니까 국민주라 했죠. 근데 이제 SK이닉스가 가격이 이제 9만 원대, 8만 원대 올라가 보니까 국민주 아니죠, 이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딱 이제 국민주 가격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이제 셀트리온 했을 때딱요 가격대 엄청 많이 매수 들어온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도 딱 가격 자체가 이제 부담이 없으니까. 많이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가 사실 지금 자리에서 시장 자체는 불확실하더라도 충분히 뭐랄까 이제 우리나라의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뭔가에 대한 반등을 붙인다라는 생각보다는 시간적인 부분을 두고 본다면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다만 좀더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미세 조정이 좀 들어갈 수는 있죠. 얼마 정도에 대한 가격적인 접근을 좀더 가능한 자리들이 존재를 할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미세적인 조정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우량주들은 긍정적이라 봐야 됩니다. 자,
자, 저희가 요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원앱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원앱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벤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밴드라고 해가지고, 와우밴드라는 어플이 있어요. 와우밴드라는. 인터넷에 치시면 나오는데요. 그 어플을 통해가지고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전 시간에는 제가 육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종목도 뭐 상담도 해드리고, 또는 브리핑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그 시장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 밴드 신규 가입 회원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워밴드 어플을 설치를 하시면 이제 여기 앞서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보실 수 있어요. 뭐 와우카페에 요 나오는 내용들, 그 시장에 대해서 뭐 추천주를 말씀드리고, 그 추천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붙여서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 종목을 조금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빨강색으로 또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서 이제 포트를 구성하시면 되고, 그게 아닌 그냥 검정색을 적어드린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종목군들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방송을 이 귀에 꽂고 계속 듣기가 힘드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요 방송 라이브 방송을 뭐 10시까지라고 하지만 사실 뭐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시간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10시 반, 10시 40분 정도까지 마감이 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적어놔요. 그러니까 요거를 장 끝나고 우리가 10시 이후에 요 올려놓으면, 뭐 11시, 뭐 12시 정도 올려놓으면 요거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던 내용들을 여기 적어놓습니다. 요걸 확인하시면서 또 시장을 함께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그 종목도 포트를 구성할 수 있는 종목군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할인 이벤트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장 안 좋을 때 제일 믿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저희도 혜택을 좀더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플러스 7일 혜택을 아까 전에 손 대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혜택으로 지급하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요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화면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조정폭이 조금 들어오고 있고, 그죠? 네, 시장이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계속 1600포인트 부근에서 좀 질질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네요. 자, 뭐 일단은 종목에 대한 얘기 뭐 하나씩 하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일단 올라온 종목군들 몇 가지 조금 보면서 보면 자, 한국정보통신 이런 것들은 이제 결제 관련 업체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결제 관련 업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 부근에서는 좀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죠. 그럼 우리가 보시면 여기에 이 125일선이라고 해서 이 125일선이 결국에는 10년간의 평균 주가거든요. 10년간의 종가의 합일 나눈 가격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 자체가 지금 현재 꾸준하게 이제 진행이 돼 오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요 자리 밑에 있다는 것은
업황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업황이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하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격을 다시 한번 좁히려고 올라갈 겁니다. 단기적으로 물량을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쉬는 거지, 지금 자리에서 파시는 건 아니에요. 이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결제 서비스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도 나쁘지 않아요. 좀더 한번 지켜보시고요. LG 하우시스 같은 걸좀 교체 매매를 좀 하셔야겠죠. 이런 거는. 이게 이제 인테리어 자재 관련 업체. 또는 우리가 뭐 최근에 그 많이 나왔던 것이 작년까지 하더라도 샤시 관련해가지고, LG 지인샷입니까? 그 샷시 관련해서 많이 나왔었는데, 건축 자재, 건자재 관련 업체들이 지금 종목군들 반등을 붙이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 기업 말고도 우리 LG 하우시스하고 한샘, 현대리바트, 요 차트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차트들이거든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이 현대리바트가 가장 크게 성공적으로 2014년도에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 자, 2014년도에 이 주가에 대한 변화가 크게 나타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업체가 그 이름이 뭐예요? 이케아. 이케아가 진출한다는 얘기 있었죠. 이케아가 진출하면서 이 인테리어 시장 자체에 대한 파이가 커졌단 말이에요.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이 현대리바트가 함께 올라왔었어요. 이때 같은 시점에서 우리가 한샘도 같이 올라왔고요. LG 하우시스도 같이 올라왔죠. 다 2014년, 15년 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이때는 인테리어 시장 자체가 이제 확장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함께 움직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다시 한번 줄어들고 있는 거죠. 시장 자체가 커졌지만 지금 다시 한번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뭔가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죠. 예전처럼 인테리어를 막 이렇게 광고라 홍보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만큼 업체들이 상당 부분 많이 난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한다면, 이런 것들 경기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사실. 지금은 제거 그 뭐랄까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지금은 신규 분양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이슈가 많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신축 건물에 대해서 그런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힘들다고 보는 게 맞아요. 차라리 만약에 이 LG 하우시스라든지 또는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은 교체 매매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채팅창에도 올라오는 것이 5G 관련돼서 올라오는데, 자, 우리가 그 5G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안중기입니다. 안중기. 안중기. 자, 우리가 독립운동은 안중근 의사가 하지만, 5G는 안중기가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 이름이 이중기예요. 이중기예요. 안중기가 뭐 이제?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이에요.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5G, 제가 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 별명이 5G 아버지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5G에 대해서 테마를 제가 만들어냈고, 그 테마로 인해서 또 5G 엄청나게 500%, 700% 올라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5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장주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냥 이 5G가 이노와이어리스가 대장주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노와이어리스가. 자, 이 종목이 뭐냐면 이 종목이 이제 계측 장비 업체예요. 계측. 자, 계측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항공 파일럿들, 프로파일럿들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아, 이 정도 위치에 항공 사진을 찍는 애들이 있어요. 그 측정을 하는 거죠. 아, 여기가 괜찮다, 저기 괜찮다, 막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측정하는 업체들이 계측 장비 업체들이라는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측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기지국을 세워도 된다, 중계기를 세워도 된다, 안테나를 세워도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애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측정하고 난 다음에 이 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왔거든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올라왔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아, 지금 계속적인 계측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이후에 올라가는 기업들이 HFR이나 그죠? 또는 우리가 이제 KMW나 에이스테크나 코이보 그리고 이제 솔리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기업들이거든요. 뭐 삼지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런 업체들이 지금 당장은 꺾여 있지만 주가 자체는 돌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지금 5G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에 대한 난청 지역을 해결을 할 겁니다. 기지국을 세우든 안테나를 더 세우든 중계기를 더 세우든 이걸 해결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무선 네트워크 장비가 들어가는 거고 무선 네트워크 장비가 들어가줘야지만 유선 네트워크 장비가 들어가요. 그래야지만 5G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부분에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 연말부터 실적이 안 좋게 내려왔던 것이 이 5G 산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걸 예산을 다 땡겨 써버리는 바람에 후반기에 신규적인 투자가 없었는 거지 2020년도에도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그에 따라 가지고 긍정적인 모멘텀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5G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도 투자금이 상당 부분 들어와요. 사실 그런 것들도 꼭 참고하셔서 좀 한번 보십시오. 네. 자, 5G가 괜찮죠. 앞으로도. 1분기 실적에 대한 악재가 전반적인 시장 자체에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결국에는 시장 자체는 바이오라든지 제약업종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제한적이지 않은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인다고 보는 게 맞겠죠. 우리가 지금 보면 전염병 관련해 가지고 자료들을 보시면 자,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뭐 이태리, 독일, 프랑스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제 중국이나 그 사우스 코리아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울기 자체가 가다가 이제 일정 부분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한국이 갑작스럽게 이제 늘어났던 것이 여기 이제 여기서 31번이 드러나면서 평균치보다 더 갑자기 이제 늘어났던 거고 최근에 이제 방역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이 하단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울기가 빨리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역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외국에서 이탈리아나 지금 보면 스페인, 뭐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 기울기를 다 따라가요 사실. 근데 유독 일본만 달라요.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뻥이죠. 뻥이죠. 이거를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요즘은 항상 이런 역학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내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만 따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인위적인 조작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믿으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는 다른 여타의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뭐 시장 자체 나스닥 선물이 또다시 한번 더 크게 움직이면서 국내 증시도 하락으로 다시 한번 더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독려할 필요도 없고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동성은 지금 계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씀드리잖아요. 추격 매수는 금물이다. 지금 현재 추격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가 매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 방에 사는 게 아니고 오늘 10을 산다면 오늘 자리부터 더 빠진다면 그때 20을 살수 있는 정도가 돼줘야 됩니다. 20을 살수 있는 정도가 돼줘야 돼요. 그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30을 사줘야 되겠죠. 이걸 보면서 대기를 해줘야 돼요. 이걸 보면서. 지금 자리에서 그냥 팔고 나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리 단타 치려고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확률이 떨어집니다. 단타를 치려면 오버나잇을 해야 되죠. 하루를 넘겨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어제 방송에 추천했던 종목 이제 ST팜도 오늘 다시 한번 또 급등이 나오죠 또. 램대 11을 관련해가지고 지금 급등이 나오는 건데요. 신풍제와 같이. 지금 미국에서 그 전반기 내에 백신 개발이 승인이 완료될 수 있는데, 그 관련된 업체들이, 이 ST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료의약품,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원료의약품 납품하는 기업이 ST팜이죠. 램데시비르에 대한 원료의약품을 이 회사에 납품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연예인도 그렇고 돈 있는 사람들 기부도 많이 하는데 왜 전문가들은 기부하는 사람들은 없고 장사하기 바쁠까요? 지금? 아니 본인이 기부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기부한다고 전문가들이 기부한다고 해서 기부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웃기잖아. 응? 자기가 연예인도 아닌데 아저 여기 봉사활동 하고 왔습니다.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 방송 나와가지고 내 기부했어요. 이래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이 전문가는 경제방송 전문가가 나와서 내 기부했어요 뭐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몰라요. 저는 조금 태생이 좀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해도 얘기 안 하는데 해도 얘기 안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 편이고요. 꼭 굳이 그런 것을 했다고 해서 또 자랑하는 것도 조금은 그렇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또 자랑을 하는 게 맞다는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 가지고 자기 PR 시대라 가서 뭐랄까 이제 그 항상 보면 요즘은 다들 자랑을 하더라고요. 인스타 같은 데도 기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글도 올리고 그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글거리잖아요. 아니 요즘은 함부로 이제 그렇게 하기도 그런 게 만약에 100만 원 했다.
그냥 욕할까 봐. 욕할까. 야, 씨, 100만 원 했다고 저렇게 생색 낸다, 이칼까 봐. 1000만 원 해도 또, 하, 야, 버는 게 얼만데 또 1000만 원만 하냐, 이칼까 봐. 그래 생각을 했죠. 깔려고 하면, 뭘 하든 간에 까는구나. 진짜 예를 들어서 정말 연예인들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생활하는 게. 제 주변에 그 연예인 가족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연예인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그 우리 아들 친구인데 엄청 유명해요. 젊고. 근데 집에서 안 나옵니다. 밖에 못 다녀요. 밖에 다니니까 보니까 엄청 피곤하더라고. 그 사람도 동네를 함부로 못 나가요. 행동 한개한 개를 못 해요. 함부로. 길 가다가 쓰레기를 주우면 착한 척 한다고 얘기하고, 인사를 하면 야, 일부러 저렇게 가식적으로 한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고 참. 부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끝이 없구나. 사인해달라 했을 때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야, 그 사인 하나 못 해주나? 이래. 참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런 사람들도. 배터리는 앞서서 우리가 2차 전지를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 배터리와 전기차 시장 자체가 크게 급등을 했던 것은 유럽 시장에 대한 영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지금 그런 유럽 시장에 대한 영향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또다시 한번 돌아선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 봐야 되겠죠. 시간적인 부분 자체가 소요가 좀될 수밖에 없어요. 보면 테슬라가 올라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 유럽 시장이라 했잖아요. 지금 유럽 시장 자체가 조금 위축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 봐요. 지금 당장은 쉽지 않고 대신에 이런 종목군들을 접근할 때는 저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저가 매수. 가격 단가를 우리가 잠깐 보시면 지금 삼성 SDI하고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이세 가지를 우리가 배터리 업체라고 하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2차전지 기업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이건 제외를 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워낙 이게 정유라든지, 또는 석화, 그러니까 석유화학이죠.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매출이 높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비중 자체가 크게 차지하지를 못해요. 주가는 크게 반영이 안될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삼성 SDI하고 LG화학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매출의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사실. 60% 정도 되는 것이 대부분 다 석화 기업에서 나와요. 나머지 30%를 2차 전지가 차지하거든요. 차라리 2차 전지 시장을 볼 거면 이거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이 붙더라도 삼성 SDI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건 매출의 80% 이상이에요.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면서 SK이노베이션을 선택하면 잘못된 선택인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냥 결국에는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비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2차 전지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이것이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삼성 SDI가. 그러니까 이 삼성 SDI에 대한 지지점을 같이 보시면. 주가 자체가 있는데
자, 저가 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돌파를 할때 시점이 테슬라가 돌파할 때 시점이거든요. 테슬라가 돌파가 언제 나왔었냐면 2019년 12월 달에 나왔어요. 그 돌파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져버렸죠. 빠져버렸죠.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 SDI가 한달 뒤에 2020년도 1월 달에 돌파가 나왔어요. 그냥 전 세계에서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 대장주는 삼성의 그 테슬라가 되는 거고, 국내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먼저 올라갔다고 봐야 돼요. 그 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25만 원대인데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 자리는 저렴한 가격대로 봐야 되죠. 왜냐하면 테슬라 자체가 주가가 여기에서 반등을 한번더 붙인다면 반등을 붙인다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앞서 봤던 25만 원대까지 반등을 한번 붙일 수 있거든요. 대신 여기를 돌파하는 것은 테슬라에 대한 움직임을 봐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일부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로 보기보다는 2차전지도 물론 괜찮은데 우리가 전기차 관련주하고 2차전지 관련주는 달라요. 달라요. 그럼 이 2차전지보다 전기차 관련주를 좀더 봐야 됩니다. 전기차 관련주를.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2차 전지는 말 그대로 이제 요게 2차 전지죠. 요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이제 분리막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전해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양극재를 생산 업체가 있을 거고, 음극재를 생산 업체가 있습니다. 요 것들이 다 이제 모이면 이제 배터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 종목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외에 기타 필수 요소는 뭐냐면, 요건 이제 배터리 관련주예요. 요것도 마찬가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고, 대신 요거 외적인 부분 부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장비 업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2차전지 공정 장비 업체들. 그러니까 이거는 장비 발주가 유럽 시장에 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것이 장비 업체들이 주가 좋았죠. 보면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이 시원찮았을 때도 보면 CIS나 또는 PNT, P&E 솔루션, M플러스 이런 것들 신고가를 갔었거든요. 이런 것들 발주 자체가 유럽 시장이 열리면서 발주가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유럽 시장이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장비 업체들이 다시 한번 더 반등세가 강하게 올라올 수 있겠죠.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다. 유럽 시장이 다시 한번 회복할 때까지 그런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삼성 SDI나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이 뭐 배터리 셀을 만든다 그런 것들은 요런 완성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낱개 하나하나를 우리가 2차 전지 셀이라고 하는 거고, 요게 이제 6개, 12개짜리 드리로 한 다스 정도 요렇게 모이면 요걸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모듈이 모이면 팩이 되는 거예요. 뭐 옛날에 우리 뭐 노래도 있잖아요. 자갈 돌 깨트려 모래알, 모래알 깨트려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셀이 모여서 모듈이 되고 모듈이 모여서 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공부하다 보면 용어 때문에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그런 용어들은 조금 정립해 놓으시고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고 전기 자동차가 있는데 하이브리드가 가장 많이 나오죠, 사실. 최근에. 우리가 이 전기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나왔던 것이 이제 2016년도에 나왔어요. 2016년도에.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진출한 게 2017년도거든요.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것은 따로 이제 충전을 하는 게 아니고 전원 코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엔진이 있으면 여기 옆에 배터리도 한 개 더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보조용 역할을 하는 거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플러그인이잖아요. 플러그에 꼽는다. 플러그가 있다는 거예요. 전원 장치가 따로 있고 그걸로 이제 충전이 가능한 거예요. 장기로 장거리를 갈 때는 엔진으로 가는 거고 단거리를 갈 때는 배터리로 가는 거고 그거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는 뭐예요, 이제? 통으로 해서 전기 모터로만 가는 거예요. 모터로만 가니까 엔진은 없겠죠. 그죠? 그 차체가 앞에가 훤히 비었잖아요. 요런 것들은 차들이. 엔진이 상당한 크기를 차지하기 때문에 엔진이 앞에가 빕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전기차들이 앞에가 다 비어요. 배터리는 대부분 다 밑에 깔립니다. 이런 식으로. 깔리거나, 아니, 요건 이제 모터죠, 이제. 요 전기차. 또는 앞에 들어가거나, 아니, 뒤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죠. 이런 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관련된 단어가 나왔을 때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지금 조금은 강보합권, 약보합권에서 좀 움직이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한 번만에 팍 이렇게 올라가 주는 시장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은 저가 매수를 동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 자리예요. 모아가는 자리입니다. 모아가는 자리입니다. 지금이 저가는 맞지만 한순간에 반등을 이런 식으로 보내지 않는다 했죠. 시장은 원바닥 형태를 띠는 확률은 대단히 적어요. 항상 바닥 권역을 다질 때 다중바닥 형태를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악재이기 때문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지속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를 엄청나게 붙였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가지고 2008년도 8월 달을 같이 보시면 자, 지수적으로는 이 1100포인트 선에서 움직였다. 그냥 지나갔다로 볼수 있지만 이 자리를 기점으로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죠.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반복합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연출될 수 있다. 대신에 이때보다 시간적인 부분은 단축되겠죠. 대신 이런 변화는 가능하다. 그러면 기준점 자체를 가질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17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그 포인트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긍정적인 관점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위로 갔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더 일부 이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관망에 대한 자세를 좀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장이 나타났을 때 빠졌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때 자, 여기에서 사고 여기에서 사고 여기에서 사고, 여기에서 사고, 여기 사가지고, 단가 자체를 이렇게 맞추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가격대를 맞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크게 급락이 나타났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사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 자체가 나타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에 대한 포인트는 이미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포인트를 이미 벌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00포인트가 빠지더라도 하락세 자체는 우리는 이 자리는 상당히 긍정적인 자리다라고 봐야 돼요. 일주일 전에 아시는 분이 10억 들고 오늘부터 투자해보면 되겠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느 누구한테는 지금 상당한 기회로 왔어요. 그 사람은 돈 벌고 나는 본전치기 하면 배 아프잖아요. 시장은 반드시 다시 올라갑니다. 반드시 다시 올라가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은 유동성을 상당히 불어넣고 있고 거기에 경기 부양책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경기 부양책 자체와 지금 주가는 다이버전스가 크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상당한 컨비언스,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매도 금지를 했던 적이 세 번이 있거든요. 요번에까지 포함해가지고. 2008년도 10월 달에 공매도 금지를 했었는데, 공매도 금지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곧장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빠져버렸죠. 이때 그래서 정책이 너무 늦었지 않냐는 얘기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2011년도 8월 달에 빠졌을 때 여기서 공매도 금지를 했어요. 8월 언제? 8월 10일 날 공매도 금지를 했습니다. 이때. 그 자리를 기점으로 옆으로 횡보를 좀 붙일 거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붙일 것이냐? 제가 판단할 때 횡보를 붙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하락폭이 일정 나타났고, 하지만 공매도 금지를 했다고 해서 주가가 곧장 반등 나오는 이런 드라마틱한 반등은 없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공매도 했던 애들 같은 경우에도 곧장 주가가 반등 나오면 얘네들 손해를 보고 그렇게 놔두지 않겠죠. 시간을 딜레이 시키면 번단 말이에요. 그에 따른 횡보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도 했고, 그리고 지금 공매도 금지도 했고, 정부 내에서도 또 추가적인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공개 방송을 할 때, 정부에서 정책을 쓸 것이다. 대신에 그 정책을 4월 9일 이전에 요번 주 안에 쓴다. 때마침 이제 금요일 날 나왔죠.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꿈에서 본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물론 꿈에서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도 뭐, 한 방송국에, 특히 또 한국 경제에서 전문가 하는데, 어느 정도에 대한 정보력은 가지고 있겠죠. 저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 보거든요. 꿈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누가. 꿈에서. 비슷한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지몽 비슷하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봐요.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사실, 이제 추경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은. 그건 이제 민생 자금이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영향과는 거의 뭐, 제한적이라 봐야 되는 거고요. 대신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작년에 금리날 했던 부분, 그것이 이제 실물 경제에 미친 여파가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작년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요것이 이제 돌아오는 것이 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요 효과가 나오면서 이제 수출 지표가 조금 개선되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씩 반등을 좀 붙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금리와 부동산은 지금 현재는 별개로 좀 봐야 되는 것이, 현재는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막아놓고, 막아놓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 봐야 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는 거의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떤 시장의 거래가 이루어지느냐?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져요.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져요. 지금 최근에 속초라든지 서울과 가까운 강원도만 가더라도 신규 분양하는데 프리미엄이 1억에서 2억이에요. 이 말이 안 되죠. 그런 동네에도 프리미엄이 1억, 2억. 이 부동산이 이미 그냥 호가가 이 뻥튀기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상황처럼 이렇게 돌아간다면 이 거품도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대출을 규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차라리 증시에 대한 영향만을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증시에 긍정적이고 부동산과는 크게 뭐 관계적인 부분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중국이 왜안 떨어질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중국은 사회주의고요. 사회주의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입니다. 중국도 많이 빠졌어요. 사실 어제까지 많이 빠졌고요. 사실 얘네들이 여기에서 돌발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하고 이제 2주가 쉬었다가 시작하면서 반등을 붙였는데, 반등도 제한적이고 지금 다시 한번 빠졌는데요. 일단은 이 자리 밑으로 다시 내려갈 것이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까지 거니까 지금 오늘 시장 자체에 버티는 것은 전일의 하락 자체를 많이 나타냈었기 때문에 전일까지 그 오늘 시장에 버틴다고 봐야 되죠. 오늘 저가가 지금 2787이거든요. 이 정도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죠, 지금. 중국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2800포인트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이 더 빠지진 않겠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제, 요번에 보면, 다우 증시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질병 관련된 부분만에 대한 영향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금융위기만큼에 대한 하락이 지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전염병만으로 이 정도 하락을 나타낸 적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외적인 부분이 존재를 한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유럽에서 조금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요번에 금리 인하를 했던 곳이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미국이에요.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게 여유가 좀 있어요. 이제 0.75BP잖아요.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한번 정도 더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본은 못해요. 오해 못해요.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유럽은 제로 금리입니다. 못하죠. 유럽이 이번에 동결을 했어요. 동결을 했습니다. 얘네들은 이미 그 드라기 총재가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초저금리를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왔다 보는 거죠. 이게 아니라면 이 정도 안 빠졌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유럽은 디플레이션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특히 이제 이 유럽 중에서도 스페인이나 그 이탈리아에 대한 국채 만기가 2021년 정도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부분을 과연 만기를 해낼 수 있을까? 갚을 애들이 아니에요, 사실. 이탈리아나 그리스 이런 애들은 갚을 애들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조금 신경이 좀 쓰이는 거죠. 일단 지금은 저렴합니다. 지금은 충분히 시장이 일단 반등 일부는 나타날 겁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 역시 코스닥이 좀 움직이죠. 코스닥이. 자, 또 바이오가 움직입니다. 그래, 결국에는 바이오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그래, 바이오를 주목해야 됩니다. 바이오. 그래, 지금 앞서서도 한번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일정이 있었고, 아이고, 바이오가, 바이오 관련해서 일정이 한번 있었고, 그 일정이 지금 한 번씩 연기가 됐거든요. 최근에 보면, 여기 이제 미국 아마케, 지금 이 AACR이 연기가 되면서 우리 기술 이전 기업들이 한 번씩 다 빠져버렸는데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AACR이 왜 기술 이전 기업이랑 관련 있냐 여기 보시면 이제 AACR이 있고 요 밑에 이제 ASCO가 있어요. ASCO는 이제 임상종양학회예요. 요 글 봐야 됩니다. 임상이죠. 임상. 요거 이제 미국 아마케고. 그리고 이 7월달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마케가 유럽 쪽부터 엄청 많고, 예,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아마케하고 종양학회하고 차이가 전임상까지는 이제 AACR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이 가능한 기업들은 여기 참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ABL 바이오나 또 유틸렉스, 뭐 메드팩토, 셀리버리, 뭐 펩트론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앱클론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에요. 여기 요 선을 중심으로 요 뒤는 뭐냐면 이제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요거는 ASCO라는 곳에 참여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이게 전임상 단계까지 임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술 이전 관련된 여기 아마케아 가는 거고
그 이유는 여기서 진행이 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요게 연기가 되면서 주가가 한번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이오주들이 한번 크게 출렁거렸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술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장기 자랑을 모여서 하는 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니까, 주가는 반드시 회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반등 계속 붙여 나가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바이오는 면역 항암제 관련된 이슈가 꾸준히 나올 거예요. 우리가 2019년도 초에 얘기 나왔던 것이 면역 항암제 얘기 나왔고, 그때는 표적 항암제도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세대, 3세대 항암제들. 그리고 이제 후반기로 들어갈 때 얘기 나왔는 것이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얘기 나왔죠. 최근에 임상 3상 기업들 뭐 있나요? 없죠. 임상 3상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왜? 하도 실패를 많이 하니까. 하도 주가가 급락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관심 자체가 떨어져 버려요. 올해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 지금 뭐라 했어요? 기술 이전이었죠. 기술 이전. 올해는 계속적으로 이 관련된 이슈가 나올 거예요. 계속 이게 나올 겁니다. 요거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특히 이때는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였다면 이번에 면역 항암제 어떤 거 얘기했죠? 그네 가지 우리 가족분들 교육 받으신 분들 아시죠? 그거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종목군 정리해서 드렸던 거를 꼭 눈여겨 보시면서 바이오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영향을 제한적으로밖에 받지 않고 시장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바이오거든요. 바이오 제약업종은 계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결국엔 백신 관련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이오잖아요. 바이오. 엮을 수 있는 재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 실적이 상관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여기 이런 기업들이 기술 특례 기업들이 많아요. 기술 특례 기업들이. 그런 기술 특례 기업들은 실적이 상관이 없어요. 횡령 배임 분식 회계만 하면 돼요. 그런 기업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런 기업들, 기술 특례 기업들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항상 보고 계셔야 돼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이 뉴스 보다가 황당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공개방송할 제가 정규방송에서도 저희 가족분들하고 보면서 이제 신랄하게 한번 비판을 했는데 저도 이제 그 사실 전문가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좀 우리가 항의 전화를 좀 해줘야 됩니다. SK증권에. 이 일을 못하게 해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의 악입니다. 악. 그 정도로 저는 좀 강하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이제 3월 14일 날 오전 1시 3분에 얘기하는 게 뭐, 이효석 SK증권 연구원은 110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 8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3월 14일 오전 9시 26분이 됐어요. 이효석 SK증권 연구원은 235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 똑같은 놈입니다. 근데 시장이 빠졌을 때는 1100포인트가 빠질 수 있다고 하고 오를 때는 235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고. 아니, 이게 하루도 안 지났어요. 8시간 지났는데. 누가 이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기사를 보고도
이런 예민한 시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동할 수 있는데, 동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이거 왜 이럴 것 같으면 왜 전문가를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거 증권사를 당기, 증권사 밥이 월급이 아깝죠, 이거는. 지금도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또 빠질 때는 또 이만큼 빠질 수 있다고. 또 시장이, 미국 시장이 또 급등하면, 아, 이만큼 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개인 투자자는 누가 위로해 주나?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시장을 보면 안 된다. 시장을 볼때 기준이 있어줘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저렴합니다. 대신에 한순간에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뭔가에 대한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유 있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시장은 지금 저렴한 가격이에요. 충분히 가격적 매력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빠지더라도 제한적일 거라고 보거든요. 대신에 지금부터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반등을 한달 안에 붙일 것이냐, 아니면 3월 말 정도에서 2주 만에도 반등을 붙일 것이냐, 또는 이 반등이 한두달 걸릴 것이냐, 시간과의 싸움인 거예요. 대신 지금은 저렴하다.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저런 증권사 직원을 또 믿는 사람은 또그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을 또 보게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잡다한 얘기나 뭐딴 분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본인 얼굴에 먹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하시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아는 만큼. 그래서 기준을 서로가 이제 좀 명확하게 가져간다면 지금 시장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열국리치님이 문의를 하신 게 있었는데, 네. 긍정적입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십시오. 제가 차마 종목을 얘기하기는 힘드니까. 네, 긍정적이에요. 자, 뭐 시장이 빠진 만큼 또 혜택을 더 붙여서 저희도 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꼭 참고하시고요. 램데시비르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 관련주 그때 한번 말씀드린 거 있어요. 그것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죠. 그런 것들 꼭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뭔가에 대한 조금 재료를 붙이거나 뭔가에 대한 좋은 얘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제약바이오 말고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혹시 건설주를 보유하고 있다. 조선주를 보유하고 있다. 뭐 철강이나 금속을 좀 보유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그런 분도 안 계시죠? 네. 잘하셨어요. 혹시나 그런 분들 계신다면 안 됩니다. 요즘은 그 가짜 뉴스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잘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가짜뉴스가 많아요. 뭐 최근에 이제 얘기에 나오는 것이 뭐 아비간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렘데시비르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또뭐 글로로퀸 관련해서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뭐 여기에 적혀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약대 성분의 이름들입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게 렘데시비르, 요게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사가 워낙 다국적 제약사이기 때문에 유명하고요. 마찬가지 글로로킨도 많이 하죠. 뭐 아비간이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얘기가 많은데 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는 이제 안 쓴다고 했죠. 왜냐하면 요거와 요거의 효과가 월등히 낮기 때문에, 그걸 뭐 참고하시면 돼요. 요런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도 조금 이슈가 몇 번씩 될수 있죠.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겠죠. 올림픽은 뭐 연기되거나 저는 취소된다고 봅니다. 주가는 이미 선반영이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아니, 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면. 만약에 올림픽을 했어. 근데 그 선수가 한번 확진이 돼 봐요. 확진이 됐다. 어떻게 해요? 거기 다 격리시킬 거예요? 다 격리시킬 거예요? 하면 안 되죠. 사실. 아, 이건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니, 그 선수촌에서 한 명이 걸려봐요. 혹시나. 난리나. 그래서 선수촌 한 명만 걸려도 거기 다 그거는 격리. 하면 안 돼요. 뭐 투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얼굴 맞대고 막땀 얼굴 부비부비 해가면서 하는데 아니, 필리포스님, 저분은, 필리포스님,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아까는, 기부 얘기를 하더만, 또,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올림픽이 11월 달에 한다고 또 그렇게, 책좀 많이 읽으십시오. 정보를 좀 많이 좀 받아보세요.
뭐 선수들한테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올해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일부 연기를 해서 뭐 내년에 해도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합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선수들에 대한 마음을 존중해 줄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무작정 4년마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버리면 힘들죠. 그 선수들은 네, 뭐 트럼프가 아까 전에 1,000달러 지급한다는 얘기도 아까 전에 다 했었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변동성은 있더라도 지금 이런 이 정도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오늘 장마감까지 좀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좀 진행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 깔끔하게 이제 포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도 좀더 버텨볼 것이냐는 건데, 사실 이제 이게 계좌에 돈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한 4천만 원만 되더라도 좀 쉽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공이 붙어 있고 이게 사이버머니잖아요. 사이버머니. 어디 보면 이게 사이버머니처럼 이렇게 이제 계좌가 HTS 이렇게 떠 있잖아요. 감이 안 오죠, 사실. 마이너스 4천만 원 돼도 이게 감이 안 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4천만 원 밖으로 현금 들고 다니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뒤통수가 따갑죠. 혹시나. 혹시나 걱정되잖아요. 4천만 원 현금 들고 다니면 어때요? 괜히 신경 쓰이잖아요, 이제. 혹시나 뒤에서 퍽치기 당하는 거 아닌가 싶고 뭐 별의별 생각 다 들잖아요. 근데 이게 그 인터넷으로 우리가 화면에서 주식이 마이너스 4천이 돼 있고 5천이 돼 있으면 큰 느낌이 안 와요. 이제 안 와닿죠, 사실. 그래서 조금 쉽게 결정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1년에 이 4천만 원을 벌기, 저축하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1년에 1천만 원 저축하기 힘드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반대로 또 1년에 1억 이상도 저축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절대 쉬운 돈이 아니에요. 제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또큰 손실을 또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는 현금을 또 잔뜩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은, 일부 빠졌을 때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거지, 그 정도로 빠졌을 때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대한 조금 살려내는 방안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저도 만약에 저의 영업을 할것 같으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싹다 팔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겠죠. 왜? 그래야지 가입도 하실 거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기억할 거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을 얘기한 게 되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나의 이익만을 취하는 거고, 서로가 이제 윈윈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새롭게 오시는 분들도 손실을 조금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지금 가입해서 온다면, 저도 그거는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손실만 잔뜩 안고 와가지고 마이너스 5천인데 복구해 주세요. 복구 쉽게 되겠나니? 힘들겠네요. 시간제 보면 걸릴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건 정리하고 뭐 이렇게 좀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 지금 그냥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무작정 들고 간다는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잘라낼 건좀 잘라내시고 일부 현금은 마련을 좀 하실 부분이 있으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갈수 있는 종목을 조금 더 옮겨 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작업이 빠졌을 때 끝났을 때 들어오시면 또 제가 또 좋은 종목으로 또 보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섹터군으로 봐야 되는데, 섹터군으로 봐야 되는데, 조금은 큰 사업을 하는 곳들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뭐, 택도 없이 이제 자원개발이라든지, 또는 지금 보더라도, 아니면 업종을 몇 가지를 채팅창에 적거나 하시면 그 업종에 대해서 제가 좀더 보유를 할수 있다, 없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업종군으로 조금 뭐 궁금하신 업종군이 있다면 좀 적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쉽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철강 이런 거는 저 결단을 하시는 게 맞아요, 사실. 지금 그 유튜브 채팅창에 그런 것들 좀 적으셨는데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아요. 이런 분들이 정리하시고 가입을 하십시오. 이건 혼자서 복구 안 됩니다. 이건 혼자서 불가능해요. 화장품은 들고 가셔야 돼요. 화장품은 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왜 들고 가야 되냐면, 지금 중국이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어필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번 이런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진정한 친구를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형제국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갑자기 마스크를 막 보내죠. 그게 좋은 마스크인지 나쁜 마스크인지 모르겠는데, 보내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 부분 이제 좀더 친밀해진다는 얘기거든요. 마스크를 또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계속 막 한자를 섞어가지고 붙여가지고 보내요.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돕는 게 친구다라는 등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이 화장품주들 또는 면세점 관련주들이 상당 부분 매기세가 쏠릴 겁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행동을 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한 수혜를 볼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가지고 계셔야 돼요. 화장품 소비재는. 그리고 자동차 업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자동차 업종은 지금 사셔야 되는 시점이에요.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 사셔가지고 가격 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화장품, 지금 자동차 같은 게 살아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자동차 업종을 대부분 다 고가 권역에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자.
지금 보면, 요게 이제 2008년도에 상단에 있다는 게 약세 구조라는 거고, 하단에 있다는 게 강세 구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환율이 상대적으로 엔화에 대비해서 약세였을 때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가 현대차, 기아차가 엄청나게 상승했을 때예요. 환율 자체에 대한 베네핏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환율에 대한 부분이. 그 지금 어때요, 최근에? 조만간 골든크로스 날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환율 밴드로 봤을 때는 이 현대차나 기아차가 엄청나게 유리한 시점이에요. 인터넷에 네이버에 환율 10원 자동차만 검색해 보더라도 환율 10원이 하락할 때 자동차 매출이 4,200억 감소한다 했어요. 환율 10원 떨어지면 삼성전자 2,000억 손해본다 얘기하고 밑에 자동차 업종들이 10원 오르면 수출이 3,300억씩 늘어난다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엔 지금의 환율 밴드 자체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이런 자동차 업종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빠진다고 해서 판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현대차나 자동차 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 긍정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좀더 긍정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차라리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 추가 매수라도 해야 됩니다. 가격 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반드시 받는 겁니다. 얘네들이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는 현대차나 기아차가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환율 때문이거든요. 2013년부터 엔저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같은 가격이면 도요타를 사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빠져왔어요. 그냥 지금 전에 판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노선까지 왔단 말이에요. 좀더 버티셔야 돼요. 손에 참을인자를 새기세요. 손에. 응? 손에 참을인자를 계속 적어. 참으십시오. 손이 긁적긁적거리고 매도를 하려고 하는 시점마다 손에 참을인자를 적어가면서 참으십시오.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이제 지금 여기에서 그냥 개별주로 보면 또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치 테마주, 우리가 테마주하고 주도주는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테마주하고 우량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은 테마주만 합니다. 우량주 하시는 분들이 여기로 잘안 넘어가요. 많이 안 넘어갑니다. 이 코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어떤 테마를 하느냐? 어떤 테마예요? 뭐 교육주 테마도 하고, 전염병 관련주 테마도 하잖아요. 그죠? 정치 테마주는 안 하죠. 최근에. 그걸 어떻게 돼요? 안 하니까. 빠지죠. 빠지죠. 이게 조금 내려가면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 이 교육주가 아니고, 이런 전염병 관련된 테마가 쉽게 꺼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위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테마가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저는 지금이라도 요거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리를 필요해요. 정리가.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그 문화를 좀 봐야 되는데 제 동생이 캐나다 살거든요. 거기는 마스크 공장이 없어요. 우리처럼 이제 마스크가 영세 업체들이에요. 이게 단가가 사실 얼마 안 남는 사업이에요. 이 동양에는 이런 문화가 상당히 보편적인 거지만 마스크 끼는 것이 왜냐하면 중국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우리는 중국 때문에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봄 되면 껴야 된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중국에 대한 영향이에요. 근데 캐나다나 미국 이런 데는 공기가 우리랑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걸 활용을 안 해요, 마스크를. 쓸 일도 없고, 지금도 안 쓰고, 구할 수도 없고, 이탈리아에 마스크 한 장이 지금 3만 원이에요, 3만 원. 마스크 한 장에. 마스크를 끼면 그 사람 아픈 사람이야. 문화가 달라요. 유럽과 우리나라하고. 근데 이렇게 확산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진행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쉽게 꺼질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치 테마주에 들어가는 수급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일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갑작스럽게 급등하면서 재료 노출이 나오면서 또다시 한번더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적인 부분이 윗꼬리가 계속적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이쪽은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쪽 보시면 안 돼요. 테마를 할 거면 이쪽으로 가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걸로는 테마가 힘들어요. 그거를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섹터군을 좀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요번 기회에는 조금 바꾸시는 게 맞아요. 메리트가 없어요. 정치 테마주가. 정치 관심 있어요? 전혀 관심도가 떨어진다니까요. 우리 동네 누구 나온지도 몰라, 지금.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지금. 뉴스만 보면 항상 이거 봐, 이 전염병 관련된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지금은 피로감이 상당하잖아요, 사실.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문화가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충격입니다, 사실. 이거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다행인 것은, 미국도 보면 온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미국도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대부분 이제 미국이 많이 이 전파가 되는 곳이, 동부 쪽입니다. 동부. 조금 온도가 조금 낮은 쪽들이죠. 대신에 조금 밑에 쪽에 샌디에이고 뭐 이런 쪽은 좀더 낮죠. 좀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이쪽이 확진자가 많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전에 어떤 분이 채팅창에 이란 얘기 한번 하셨던데, 이란은 우리나라만큼 춥습니다, 거기는. 이란은 더운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날씨가 지금 이란은 추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 이게 쉽게 될게 아닌 것 같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쪽들도 결국 1분기 실적에 대한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에는 발주가 늦어지고 부품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경협주는 반등을 좀 붙이면 최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한 종목 정도만 들고 가십시오. 경협은. 경협주 관련은 한 종목 정도는 들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 이상 많이 들고 가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때도 제가 이 경협주에 대해서는 꾸준히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거를 포트를 늘려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협주 자체가 불확실해요. 경협주 자체가.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한 명에 대한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세력이 분명히 들어있고 가격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반등이 나온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그런 단발적인 작은 호재라도 터져야지만 반등이 나올 건데 그 호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 호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냥 이게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측이 불가능한데. 지금 손해를 굳이 지금 신규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한 종목 정도만 들고 와요. 요 내용은 제가 그전부터도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서야 들으셨다면, 그분이 잘못되신 거죠. 왜 진작에 들어오셔서 듣지 않고 왜 이제 들어오셔 들으셨어요? 네? 진작에 들어와서 들었으면 나았을 건데. 그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앞서서 지금 폴더블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실적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실적 대비해 주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만큼 이제 기대감 자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기대감이 조금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작년까지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바뀔 수 있다. 왜? 상당한 폴더블이 현재 글로벌적인 이슈가 되고 삼성전자가 스탠다드가 되다 보니까 글로벌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선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매출이 나올 것이다.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OLED 장비주들도 상당한 발주가 이루어질 것이다 했는데 요 발주가 계속적으로 지금 연기되거나 딜레이 되고 판매에 대한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대 예상치보다 지금 현재 실적이 계속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당장 오르다기보다는 시간적인 부분이 소요가 된다. 여기까지 단박에 이렇게 갈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가다가 죽였다, 가다 죽였다가 이런 과정이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이 딜레이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것이 종식이 되면 다시 한번 이쪽 매기세가 들어올 거예요. 다만 그때까지 시간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히 딜레이될 수 있다는. 지금은 실적에 대한 영향이 없는 쪽을 먼저 좀 보는 게 맞고 3월 이후부터, 3월달 이후부터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더 조금씩 움직일 수 있죠. 항상 보면 매년마다 3월달, 4월달은 테마주가 움직입니다. 항상 그래요.
테마주가 움직여요. 4월 중순쯤 넘어가면 그때부터 또다시 이런 IT 실적주들이 좀 움직이고요. 실적 발표하면서. 그 전까지는 항상 이런 것들만 움직입니다. 뭐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오전 공개 방송만 진행을 합니다. 오전 공개 방송만. 그래서 오늘 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내일 다시 한번 더그 저희 가족분들 정규 방송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혹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기회에 할인 이벤트 해서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거예요. 그거는 와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그에 따른 내용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 뭐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고 흔들림이 많은 시장인데, 자, 이런 시장일수록 좀더 기준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조금 약속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자리 비워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장 그냥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요. 원칙과 기준을 잡고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이벤트 홍보 말씀을 한 번도 못 드렸었는데 또 시장이 또 빠지다 보니까 또 그리고 시장이 또 퍼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뭐랄까요 좀 그늘이 저 보여요. 그늘이 저 보여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항상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벤트 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가족분들은 내일 정규 방송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